안녕하세요. 배우 이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델 이현입니다. 아, 이현 씨. 소문으로는 이현 씨가 워너원의 굉장한 팬이라고. 혹시 지훈 씨도 좋아하는 가수인가요? 네, 그럼요. 저도 저는 모든 K-POP을 항상 다 사랑하고요. 특히 저는 3년 동안 연습생 기간을 저도 거쳐서 그런지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상할 올해의 발견곡은 수상자가 저는 더 기대됩니다. 네, 저희가 시상할 올해의 발견상은 지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며 올 한 해 특히 눈에 띄는 두각을 보인 가수에게 드리는 상인데요. 그럼 바로 후보 만나보시죠. 올해의 발견, Discovery of the Year. 아, 네. 수상자는 이현 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쟁쟁한 후보님들이 있었는데요.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올해의 발견상 MBC 플러스 지니 뮤직 어워드 올해의 발견 수상자는 셀럽파이. 안녕하세요, 제이블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네, 요즘 K-POP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가수들의 멋진 퍼포먼스에 많은 팬 여러분들이 열광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그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안무가들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MGA에서 바로 그분들을 위한 시상 부분을 마련해 주셨다고 해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저 역시 그분들에게 직접 상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팬들의 큰 사랑을 받은 최고의 퍼포먼스가 어떤 것인지 베스트 안무상 수상자 발표하겠습니다. 후보 없이 바로 발표하겠습니다.